네, 오늘 우리 국무위원장님께서 전지물을 보셨지만 통일의 역사를 써서 차가운 유명한 말씀이 나왔습니다. 백두산에 이런 날이 없습니다. 오직 우리 국무위원장께서 오실 때만이 날이 있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국무위원장께서 이 백두산의 주인이 오셨다고 그럽니다. 이거죠. 일기예보도 우리가 그대로 말하면 신문에서 말할 때 정확히 기온이 내리고 비가 오르고 그래서 오실 수 없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올 때는 100% 가능할 것 같아요. 백두산 이 신뢰의 별채는 1만 강령을 다 볼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그런다. 대통령 모시고 대표단 오늘 대통령 모시고 같이 제가 찍어드리면 아니 내가 찍어드리지요.